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부터 마지막 9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를 위해 피해 보복자가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가 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가달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도피성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신명기에서도 했고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거 내가 들은 말씀 알고 있어 라고 받으신다면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실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저도 이것이 너무 가슴에 벅차게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정말 사랑이세요. 여호와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이 여호수아서 20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우리 인생들은 살인자를 볼 때 손가락질을 하고 아주 악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살인자를 위해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구원받을 준비를 피할 곳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3절을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우리가 살인하는 자들을 볼 때 살인자들은 죽일 마음을 가지고 앙심을 품고 원한을 가지고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러면 얼마 안 되는 몇 외에는 거의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건 살인한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언어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의 그룹 속에서 한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완전히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살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합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해요. 근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군가 찾아보니까 가인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열납이 되지 않냐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열납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때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이 상달이 되지 아니하므로 분을 품고 또 주님께서 가인에게 네 죄가 문 앞에 엎드러졌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 표현하고 있는 죄는 어떠한 존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어떠한 존재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건 호시탐탐 문만 열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곧
어떤 영적 존재가 내 마음 문을 열면 들어오려고 문 앞에 엎드려져서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자기를 낮춘 상태에서 들어오려고 틈을 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작은 문도 열기만 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올 때 그것이 살인의 영이 들어왔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해요. 거짓말도 살인하는 것도 같은 영을 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나 살인하는 자나 계시록 12장 9절을 가면 사단에 대한 이름을 몇 가지를 말해요.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예 뱀이라고도 하고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용은 머리라는 권세라는 바다의 임금이라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로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타나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한 마귀라는 것은 디아볼로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자, 다시 말하면 쇠기를 박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뱀은 혀를 날름날름 해가지고 이 말로 사람을 속이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가인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속여서 그 분을 내게 하고 살인의 마음을 품게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용납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용납할 때 그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살인을 했지만 결국 가인을 죽이는 행위를 하게 한 건 누구라는 거예요? 살인하게 한 마귀요 사단이요 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또 용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면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인다. 도적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가인 안에. 그래서 살인을 하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인이 살인을 했지만 살인하게 한 자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실제로 죽인 원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한 가인도 창세기 4장 15절에 하나님이 표를 줍니다. 그 표를 주고 그를 만나서 죽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이 살인을 했는데 그 가인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표를 주시고 오히려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니 동생을 죽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이 가인을 죽인 자에게 벌을 7배나 더하겠다는 거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는 확실하게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만나는 모든 자들로부터 살게끔 하나님 표를 주십니다. 여기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죽임을 면하게 한다는 이 말을 해석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 외에 먼저 창조된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살인하는 죄,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요, 마귀요, 그에게 수종 들고 있는 종, 그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러한 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뭘 줘요? 죄의식을 줍니다. 너 살인했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못난 자야. 긍휼도 못 받아. 사랑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멸망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니 이 가인에게 용서를 하신 것 같이 나의 죄를 나는 용서해줘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그 안에서 처음부터 살인하게 한 그 영이 살인하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돼요. 그도
그 악한 영에 속아서 그 짓을 한 거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다 용서해야 돼요. 나를 이용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 다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악한 영들이 그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24절 말씀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 뒤에 후손이죠. 라멕이 한 말에 대해서 23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라멕은 결국은 죄인의 후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내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죄인의 아내가 된 자들, 사단에게 속아서 그와 함께 하나 돼서 죄인을 낳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라. 그가 어찌하여서 이와 같은 죄를 지었는가? 나는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그 죽임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에서부터 왔다는 거. 그럼 누구 때문에 죽였다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상처 입은 상함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인하는 자들을 찾아가면 이 세상에 분노하고 자기의 삶의 회의와 또한 분노와 원망 이런 거로 인해서 살인을 하는 겁니다. 라멕이 말한 것처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죽였다. 내 심령이 상하고 고통받다 보니까 다른 살인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지인데 라는 말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다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는 거야. 이와 같이 라멕이 가인보다 더한 죄를 졌어요. 하지만 77배 베드로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일흔의 일곱 번도 77배 일흔의 일곱 번이라도 그를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죄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죄를 짓게 되는 요인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 결국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고 범죄하고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지라는 건 뭐야? 알지 못하는 거. 마귀에게 속아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죄를 지은 거.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자기가 모르고 돌을 던져서 또는 망치가 뒤로 날아가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지 중에 짓는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짓는 죄가 참 많습니다.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지 못해서 짓는 죄가 있고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결국은 라멕이 말한 것처럼 그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짓는 중에 가장 큰 죄가 생명을 끊어내는 죄가 큰 죄예요. 그래서 이 살인의 죄를 위해서 도피성을 짓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하나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 사람의 생명을 끊은 자가 누구예요? 아담의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짓게 한 게 뱀이죠. 결국은 사망이 이르게 되어진 거는 죄요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됐고 사망의 권세자 마귀가 왕노릇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생명에서 끊어지게 한 건 마귀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얘 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예 뱀인 거래요. 아담에 의해서 모든 자들이 다 죄 가운데 이르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이 다 죽음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죽음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인 마귀에서부터 건져내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죄의 종노릇 타고 사망의 종노릇 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가 그 죄를 도말하시고 그 죄악이 없다 그 손에 못 박히시고 그 발에 찔리시고 그 창이 옆구리에 찔리시고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거룩한 피를 흘리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레위기 7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결케 된다 그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뿌림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죄사함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 피가 내게 뿌려져서 내가 죄사함을 얻고 내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주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바로 사망의 권세에게서부터 피의 보복자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거예요. 왜? 그 피를 흘린 가인의 죄의 보복을 너 죄졌잖아 너 살인했잖아 그리고 그 살인의 죄값인 사망을 요구하는 자가 피의 보복자인 거죠. 그걸 예수님이 피값을 대신 물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이 도피성이 여섯 개를 짓게 했어요.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강 동편의 셋, 요단강 서편의 셋이에요. 근데 요단강 동편의 셋, 서편의 셋인 여섯 개의 도피성의 이름을 살펴보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납달리 지경에 있는 첫 번째 도피성의 이름이 게데스예요. 게데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Holy place, 거룩한 곳. 요단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제일 꼭대기 요단강 초입에 있는 이 게데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Holy place, 거룩한 곳. 자,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 가데스 거기에 도피성을 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죠. 그가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어요. 만약에 보좌에 앉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사 그 거룩한 곳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그 피가 신원하죠. 그 피가 계속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얻고 사망권세자 마귀가 넌 죄인이잖아 죄값을 요구할 때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것을 딱 내놓을 수 있게끔 하시는 영원한 그곳에 도피성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단강 서편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 정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서 오시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자, 세겜이라는 것이 그 어깨예요. 그 정사를 메었다는데 이 세겜의 오른쪽과 왼쪽에 두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우리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호수아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에벨산과 그림심산이 있는데 에벨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도록 그래서 축복과 그 저주를 주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 어둠과 사망에 속할 것과 빛과 생명에 속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주가 되셨고 그리고 정사 권세자가 되셨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도피성이 세워진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세겜성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사와 권세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게데스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바로 그 게데스가 어디기 때문에? 거룩한 성, 저 거룩한 보좌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헐어버리셨어요. 헐어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짓게 되어지는 예루살렘 성.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이고 그분이 바로 그 거룩한 보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받지 않은 자는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는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가데스라는 곳에 들어가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살인자, 피해 보복자인 사단이 죄값을 요구하고 쫓아오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선악간에 판단하신 하나님이 내 피값으로 대신 지불했지 그리고 탁 요구하니까 정죄함을 다시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내가 정죄해도 안 돼요. 세 번째 헤브론. 이 헤브론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소시에이션,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의미가 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율법을 우리 앞에 놓았을 때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줬고 또 너도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죄사함을 받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되. 자, 원수된 것이 뭐예요? 죄. 사단이 죄를 만들었죠. 그리고 사단이 그 죄를 가지고 사망 권세자의 노릇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죄를 소멸해 버리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소멸해 버렸어요. 옛날의 죄는 어떻게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죄를 안 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짓는 미래 짓는 죄는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져요. 가늠하다 낳은 여인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해.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아는 자라면 정말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진정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면 더 이상 죄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게 속지 않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성령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니 미래의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처음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를 들었는데 그래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져요. 왜냐하면 이게 확실하게 내 안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내 안에서 이 죄사함을 받은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이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날마다 버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맨날 죽겠다고 나를 죽이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죽은 자는
꿈틀을 안 해. 찔러도 난 죽었다. 제가 맨날 잘 안 될 때 그랬어요. 넌 죽었어. 내가 나한테 말했어요. 넌 죽었어. 누가 나를 찔러. 감정이 여기서 올라. 넌 죽었잖아.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은 자는 감정이 없어. 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야. 이젠 생명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넌 죽었어. 그러니까 공격이 올 때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럼 이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생명으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기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을 나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 주님은 연합시키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연합시킨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합시킨 건데 그것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죄사함 받은 은혜로 보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어요.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면 미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보면 다 그 사람이 뭐에 속아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도 아파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어떤 부분이 아픈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를 더 품게 되죠. 더 안쓰러워하게 돼요. 더 마음이 아파하게 돼요. 그게 사랑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아파하고 그리고 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연합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 베셀이라는 성이 나옵니다. 이 베셀이라는 성의 이름은 산성이에요. Faultless.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오. 시편 1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는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내가 피할 바위요. 내가 숨어 들어갈 요새예요. 요새란 얘기는 견고하게 세워져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산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나는 피해야 되는 거야. 도망가야 돼. 이 피의 보수자가 쫓아오니까 사망 권세가 늘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려고 할 때 도망가야 돼요. 상처가 내게 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내 안에 올라올 때 도망가야 되고요. 누군가가 나를 분내게 할 때 도망가야 돼. 어디로? 예수님 품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 품은 바로 십자가다. 그것을 잘라버리고 무시하고 내가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살고 그 생명으로 살고 그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 되는 베셀의 도망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어떠한 견고한 것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나안에 진군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던 것 그들이 견고한 진이었어요. 여리고성이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서 그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그들이 여섯 번 돌고 일곱 번째 돌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내 외침이 내 심령 속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요새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견고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능력이래요. 그렇게 십자가가 요새고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로 대적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 바로 이것이 나의 도피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다섯 번째가 라못이에요. 이 라못이라는 이름이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High place.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신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이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왕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종으로 만든 왕입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게 하는 자는 높아지고 천하게 하는 자는 천하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 왕이고 제국을 이루어가지고 그 모든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과 같이 헤매는 자로 낮춰버리시면 그냥 낮춰진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걸 얻으세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다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여호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구약은 나타내고 있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단 한 분 우리의 경배 대상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높은 곳에 가서 산당을 짓고 그것에서 경배했어요. 그 높은 곳에 계신 이는 이방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시온산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지극히 높은 곳, 그곳이 바로 여호와께서 좌정하신 곳이고 바로 가장 높은 권세 위에 권세자라는 거예요. 그 권세자의 품 안에 그 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나머지 것들이 우리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죠. 모든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원수, no exception, 모든 원수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 내가 육에 대해서는 죽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조건이에요.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도 던져지는 거예요. 심을 수 없는 바다에 뽕나무가 심으라 그래도 심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 나무로 결실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고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는 도피성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육에 대해 죽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바로 이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도피성이 곤란입니다. 그런데 이 곤란의 의미는 환희, rejoicing, 환희예요. 기쁨.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건 뭐예요?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자유, 희락, 기쁨. 이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묶임이 풀어졌을 때 외양간 안에서 송아지가 나오는 것처럼 그 묶임에서 놓임을 받을 때 환희를 낄 수 있고 기뻐 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 심령에 기뻐 뛰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묶어줄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축복. 바로 이 도피성의 축복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생명의 법에 살게 해서 생명의 법은 내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니까 성령은 내 안에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살게 하시니까 그 법 안에 우리가 사는 자가 이 도피성 가운데 사는 자예요.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성문 안에서 그 장로에게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대제사장은 누구?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실 때 결국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큰 하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세라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이삭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 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고 그리고 나와 함께 모든 자들이 다 웃으리로다. 곤란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삭이 태어난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흑암 가운데 빛이 비쳤다는 말은 어둠의 빛이 오니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니 자유함의 기쁨이 넘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정죄함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지금 주님이 계속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우리 이렇게 해야 할 일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중보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도 피 흘리시고 그의 도피성이 되어지셨다는 거. 그리고 그를 속여서 그로 하여금 살인의 죄를 지는 그보다 더한 죄가 없어요. 살인의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살인짓게 한 것은 악한 마귀이기 때문이다. 이 도피성이 주는 의미, 왜 해피림은 그 여섯 성읍의 이름이 이와 같으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정사요 권세요. 그는 우리 안에서 연합을 이루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고 기쁨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피성이 되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에게 피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도록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도피성이 주는 의미는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일곱째 날을 의미한다는 거죠. 안식, 모든 일을 그분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쉬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일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쉬고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예수님 안에 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게 하실 땐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또 쉬게 하실 땐 예수님 안에서 쉬고 낮이 있는 동안에 일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일하고 그리고 밤이 오면 잠을 자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밤에 쉼을 누려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일하면서도 쉬시는 분, 사단은 끊임없이 피의 보복을 우리에게 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 여호사서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살인의 보복자로부터 건져주셨으니 가장 큰 살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그 외에 나머지 것 당연히 용서하여 주시는 거죠. 사망에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여기서 뿌리의 의미는 능력을 말해요. 구원의 능력. 주님을 내가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다. 가장 크신 지존자 그분만을 나는 경배하며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곳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정사와 권세가 되셔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권세자가 되셔서 우리로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러한 능력자로 바꿔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피의 보수자인 그 사단의 죄와 사망의 법안에 놓여있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사망 권세자 마귀를 대적하고 진멸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올리실 수도 있고 음부에 내리실 수도 있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이 모든 것에서 건지신 구원이 되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그 환희를 누리며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나와서 춤추며 기뻐 뛰며 우리 심령 속에서 은혜의 태양이 떠오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도피성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도피성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에게 낮이요 주님과 함께 안식할 때 그것이 우리의 밤입니다. 그 어느 시점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능히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